할렐루야. 9월 26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롯이 강천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한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이 시간 타협 신앙인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9월 26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날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더 사모하는 우리 오전 기도가 있는 걸 아시죠?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귀한 복음의 신을 신고 주변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복되게 사는 삶, 금방 지나가는데 작은 것이 쌓여서 큰 상급이 됩니다. 하루하루를 뭐 테레비 앞에서 여러분 시간을 다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그저 내일에만 몰두하면서 시간을 보내시겠어요? 그게 하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소위 주님이 순전히 받으실 만한 한 에바와 스바가 있어야죠. 그게 기도 시간이고 전도 시간이고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역시 말 그대로 무서운 성이었습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적나라한 모습들. 사람이 변화되면 천사보다 영화롭지만 사람이 타락하면 짐승보다 추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기 1절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소돔의 성에 보냈을 때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래도 너무 다행한 것은 소돔은 그 땅에 있으면서 롯은 그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는 걸 보고 그는 강퍅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거절하지 않았다. 여기 보니까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다고 하는데 롯도 아마 이 사람들을 문을 닫고 외면을 하고 강팍하게 내어 쫓았으면은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누가 영접할 수 있는가? 마음이 온유한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 마음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뭔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갈 때 이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이런 눈이 있을 때 인간은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대접할 수가 있죠. 오늘 2절에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아마 거리에서 밤을 세우든 집에 들어가든 이 두 천사는 뭐 어떤 위험도 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아마 거절을 해보는 것은 롯의 진정성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마음도 있어요. 그럴 때 3절에 롯이 간청했다.
그제서야 돌이켜 이런 걸 보니까 아, 우리가 이게 진심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려는 건지 우리를 초대하는 건지 이걸 한번 시험해 본 다음에 롯이 간청하니까 그 집에 들어오는지라 이렇게 됐어요.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이제 롯이 대접을 했다 이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지난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대접할 때 보면 고운 가루 세스와 뭐 송아지 고기, 엉긴 젖과 우유 하여튼 최상의 음식으로 대접을 했어요. 근데 롯은 여기 보니까 식탁을 베풀고 한 거 보니까 뭐가 있는지 내용이 없어요. 무교병을 구울 정도니까 조금 아브라함에 비해서는 빈약하죠. 아마 이 부분이 또 아브라함과 롯의 영성의 차이, 또 진정성의 차이, 또 나그네를 품는 어떤 그야말로 사랑의 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이, 아마 그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여기 4절에서 여기 보시면은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과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아, 참 우리가 지금 봐도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들이 이제 발을 씻고 이제 누워서 밤을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성사람들이 집 앞으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여기 표현이 노인과 소년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가까운에서 또 먼 데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환영하려고 에워쌌나요? 아니면 예전에 뭐 60년대 참 서울 가는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에 서울 갔다 오면 서울 얘기 좀 들어보려고 동네 앞에 다 대문 앞에 모였나요? 아니라 이겁니다.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할머니 고향을 가면 동네 아이들이 모여요. 저한테 서울 얘기 듣고 싶어서. 참 그럴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서울에는 뭐가 있고 그러면 또 신나서 과장을 좀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정말 아이들이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5절 보세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걸 입에 담아서 그들을 상관한다는 것이 서로 관련을 맺으리라 문자적으로 이런 뜻이지만 간음하겠다는 겁니다. 취하여 성폭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것도 남녀노소 원근의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이 다 모였다. 소돔의 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소돔의 영풍을 보여주고 거기 음란한 분위기 풍조가 가득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누가 들어온 사람도 한 사람이 봤겠죠. 여기 뉴페이스가 지금 우리 도성에 들어오네 하는데 어느 집으로 가는지 가만히 주의하여 봤다가 우르르 몰려온 겁니다. 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찡그림에 읽을지 모르지만 이게 현실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어요. 6절에 보니까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래도 롯이 마지막 양심이 남아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남아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롯을 구원한 거 아닙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상에 불로 다 태워버리고 소멸시켜버리기 전에 의인 10명을 정말 있나 없나를 보려고 온 사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롯밖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죠. 롯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지도 살기 위해서 알았다 내가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데리고 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8절 보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그러면 굉장히 어리다는 거예요. 뭐 송구 한 편이지만은 여기 딸들이 굉장히 자기를 잘 관리했다는 뜻도 뭐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아직 너무 어려 집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관연하게 되면 그 딸들이 정말 순결을 지킬 수 있는 분위기가 소돔성이 아니잖아요 지금. 정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의 행하고. 여러분 아마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읽으면 더 뒤통수를 크게 맞는 고리띵 하면서 멍할 겁니다. 아비가 자기 딸을 오늘 이렇게 동성애를 불문하고 두 자기 집에 찾아온 천사를 행음하려고 찾아온 무리들 앞에 딸을 내어준다? 얼마나 해괴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될 만큼 이 사람들은 진심이 있었고 눈에 정욕의 불을 켜고 온 집안을 들이닥치면서 내놓지 않으면 이 집안을 몰살시킬 만큼 협박과 어떤 으름장을 가지고 다가오니까 이 롯이 대안을 제시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구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어 하는도다. 누구도 어떤 양심의 소리나 누구도 판단의 소리에 대해서 도무지 귀를 열지 않는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미 벌써 멸망의 끝자락까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여러분 인간을 구제불능의 상태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만큼 자기의 고집이 자기의 죄악을 합리화하고 그 길을 계속하게 만들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자들도 그 집 앞에 발 아래 흙을 떨어뜨려서 복음이 너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걸 증명해서 그가 심판대 앞에서 변명하지 못하게 하는데 오늘 스스로의 완악함이 오늘 중요한 이 죄와 어떤 면에서 보면 양심 회복의 이 갈림길에서 그런 강포함으로 대응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이제는 너 안 내놓으면 롯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여러분 이 소돔이나 뜻이 원래 불타는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을린 이런 뜻이 있거든요. 정욕에 불타고 사람들이 죄에 그을려서 양심이 마비되고 이제는 그 정욕을 채우려고 문을 부수려고 두려우기까지 얼마나 그 도성에 있는 거민들은 다 행음을 했고 동성애를 했으면 이제 새로운 사람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욕망을 느끼겠습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럴 때 10절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누가요? 두 천사가 차라리 롯을 듣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하나님이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코앞에서 헤매어서 더 이상 죄의 욕망이 그 문을 뚫지 못하고 그들은 거기서 무력화된 겁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우리는 이 두 천사, 롯은 아마 천사인 걸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었다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죽음도 두렵지 않고 위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는데 롯은 여기서 타협하잖아요. 자기 오늘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그 딸한테 물어봤나요? 그 딸의 인생과 미래는 한번 고민해 봤나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그렇다고 두 딸을 주고 오늘 두 천사를 보존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나요? 이게 타협적인 거예요. 아마 롯은 그동안 또 타협을 해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구루터기가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서 롯을 찾아왔고 롯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런 위기가 되면 신앙의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할 때가 있고 타협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만 죄 문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성경은 죄를 대적할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길자를 찾기에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죄는 죄일 뿐이지 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정황이나 상황은 상당한 부분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오늘도 심지를 지키고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은 그 마지막 자리에서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